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강의가 아니라 일단은 죄송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요? 클래스 101을 이제 가입을 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강의를 올려드리고 이제 여러분들 무료로 보실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생각해서 클래스 101이라는 게 이제 강의 사이트예요. 강의 사이트. 그래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크리에이터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크리에이터 신청을 했는데 아이고 요게 아이고 화면이 잠깐 흔들렸네요. 제가 행동이 너무 컸나 봅니다. 클래스 101 신청을 했는데 이게 신청할 때 신청 양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거를 하다 보니까 그 단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작업 전 이미지를 올려주세요. 뭐 작업 중 이미지를 올려주고 작업 후 이미지를 올려주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써달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는 사주를 가르치고 싶은 사람인데, 작업 전 이미지면 뭐, 울고 있는 사람 올립니까? 그리고 작업 중이면 뭐, 공부하는 사람 올리고, 작업 후면은, 막 웃고 있는 사람 올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사주 강의하고 싶다는데 뭘 작업 전, 중, 후야?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또, 이제 예시로 나온 게, 막 뜨개질로 뭐 만들고 있는 모습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클래스 101 신청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사실은 정말 너무 부끄러운데, 신청 이제 양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내용 여기에다가 점 하나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용 2. 여기도 이제 점 하나 찍고, 뭐 내용 쓸게 되게 많아요. 전부 다 점만 찍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입, 신청 이렇게 딱 누르니까 내용이 중복됐대요. 중복됐죠. 그래서 어떤 거는 물음표, 크크, 네, 그리고 막 느낌표, 점두 개, 막 이렇게 바꿨어요, 사실. 아, 부끄럽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성격이 제가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무조건 안 하려고 하는, 막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하는, 차라리 내 목을 쳐라. 뭐 약간 그런 좀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입이 됐대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응원을 200분만 모으면 개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으로 부탁의 말씀 해서 이제 올리고 그랬던 건데 갑자기 이제 클래스 101 측에서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너 내용이 너무 허접해서 유보됐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고 오늘은 밤새서라도 다시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쯤이면은 이제 또 응원 제가 또 부탁드리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응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또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저희는 이제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식신이 대단히 강합니다. 식신이 제왕지에 있어요. 제왕. 네. 식신이 강한 사람들은 기본적인 특징이 일단 시작하고 봅니다. 일단 시작합니다. 일단 시작을 하고요. 그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또 그렇다고 할수 있겠고요. 제사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살인상생. 편관이 편인을 생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긋지긋한 그놈의 편인 도식. 네. 편인이 식신을 극하는 그런 형태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정말 힘이 강한 녀석이 이 식신하고 이 편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앞뒤 안 재고 일단 시작했다가 낭패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살인상생이 뭐겠습니까? 이 힘듦을 양분 삼아서 반성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밤을 새서라도 신청서를
대단히 깔끔하고 아름답게 작성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다시 이제 응원 버튼 좀 눌러주세요. 이게 200개를 채워야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심도 깊은 강의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빠잉, 빠잉이니까 여기 이응 하나 쓸게요. 빠잉.